앞서 보시는 대로 부품 소재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혁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별도의 작업 없이 어디 산에 가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했을 때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를 제품이 출하되는 거죠. 거기는 크다라고 하고 연구원 공공조달을 참여하게 되면은 일단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익이고 다음에 신뢰성을 향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공공기관이 써준다라는 거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혁신 조달을 통해 갖고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외 이미지 향상이 커지기 때문에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만 늘어나면 되는데 국산을 안 써주면 생산선을 개발을 했는데 그런 개발을 된 것 그다음에 이제 생산을 기능을 값싸고 작게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될 거. 그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많은 시효차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도 지금 작게 하고 프로펠러 네.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M1으로 했거든요. 바로 연결하려고 해서 혁신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그런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저희들이 철학과 이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조달청도 이제 그런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찔끔찔끔 하지 말고 좀 통 크게 구매를 좀 해줘서 유의미하게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또 이 경제보좌관으로서 잘 지원해드리고 혁신 조달! 우라차차!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조달! 우라차차! 조달청! 우라차차! 우라차차!